예,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청희 씨와 루엘의 이재랭 기자 같이 테슬라 모델 S 90D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테슬라가 드디어 국내에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90D가 주력이죠. 국내에는 예, 75D와 뭐 90D, 100D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90D는 없어지고 네. 75D와 100D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S의 그 외관 디자인은 어때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시간이 흘렀죠. 일반적인 자동차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는 대형 고급 세단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인상을 주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하고 좀 무게감 있는 다른 비슷한 등급의 차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나온 지가 좀 시간이 흐르는데도 그런 면들은 여전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딱 섹시하다는 단어도 생각나고요. 일단 오늘 저희 시승하는 차는 색깔도 빨갛지만 군데군데 크롬 두른 것들 때문에 일단 화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같은 느낌도 단번에 들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가 사이즈가 꽤 크잖아요. 근데 실제 사이즈보다 좀 차가 좀 작아 보이는 감은 있어요. 얼핏 봤을 때. 좀 날렵하게 다듬은 스타일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옆모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앞에서 보면 차체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예, 예. 폭이 넓죠? 예예. 예. 그래서 낮게 깔린 어떤 그런 중후함은 없지만은 어떤 그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강조하는 낮고 넓게가 잘 적용된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S는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세단이 아니라 패스트백이죠. 어떠세요? 뒷모습은? 여러 차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패스트백 세단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잘 맞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 테일게이트가 이제 해치 스타일로 되어 있고 예. 대신에 이제 비스듬하게 누운 지붕선이 트렁크하고 이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패스트백 세단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트렁크 열면은 이제 유리가 같이 열리는 거죠? 예, 그렇죠. 뭐 포르쉐 파나메라라든지 그런 차들도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테슬라 모델 S 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키도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죠. 닫히는 것까지 되네요. 예, 참고로 이 키로 앞뒤 트렁크를 전부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엔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가 앞에도 작지만 또 있습니다. 예, 이 차는 실내 디자인도 기존의 차들과 좀 많이 다르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모니터인데 17인치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가장 크죠, 여전히. PC 모니터를 옆으로 돌려서 바로 대시보드에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예, 스타일입니다. 세로형 모니터의 뭐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선구자라고나 할까, 좀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이 차의 실내 소재를 좀 살펴보면은 실내 디자인은 어떠세요? 디자인이나 소재는? 소재는 뭐 고급차를 지향하는 그런 점들을 살려서 스웨이드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뭐 카본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속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로 소재에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다만 그렇게 신경 쓴 부분들은 대시보드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예. 당장 이렇게 시선을 살짝만 돌려서 도어 쪽만 보더라도 도어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썩 들지 않는 편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을, 단점을 실내 소재로 보는데 실제로 이거는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좀 자주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 가격에 비해서 실내 소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앞에 류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를 다양하게 쓰긴 썼는데요. 그게 눈에 확 질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뭐 보시면 뭐 위에 스웨이드도 쓰고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시선을 딱 사로잡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차들에서 보던 어떤 뭐 대시보드라든지 그 전체적인 내장 그 실내의 레이아웃 그런 부분들보다는 워낙에 모니터가 시선을 사로잡는 게 워낙 커서 그렇죠. 다른 네. 부분들이 조금 좀 가려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스크린의 해상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좋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의 약점들을 이 스크린이 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시동 버튼이 없어요. 시동 버튼이 네. 예, 되게 특이하죠.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를 갖고서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레디 상태가 되고 네. 내릴 때는 피해놓고 내리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꺼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탔을 때는 보통 버튼이 달린 차들도 기본적으로는 페달을 발을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일단 레디 상태가 되고 거기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줘야 시동이 걸린다든가 그런 단계를 밟아야지만 차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물론 테슬라도 아까 잠깐 몰아봤을 때 보니까 그런 단계는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모델 S의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비상등이랑 여기 글로우박스 버튼 딱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과 약간 좀 다른 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니터에 전부 통합을 시키면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이 모델 S는 좀 덜해요. 왜 그런가 했더만 아무래도 확실히 모니터가 크고 그에 비례해서 아이콘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덜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편한 감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여기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름의 어떤 직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거는 다 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버튼 그 누를 수 있는 위치들을 조금 더 넓게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으면은 좀 더 다루기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뜻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보기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KT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KT랑 테슬라 자체 내에는 두 개가 있는데 국내 고객들은 뭐 대부분 다 KT 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좌우 위아래 분할 화면이 되고요. 이걸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하죠.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예, 이게 LTE인데 이게 아까 8년이라고 그랬나요? 예, 네, 8년간 예, 8년 동안은 예, 테슬라 코리아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이렇게 인터넷을 브라우저를 띄울 수는 있는데 속도는 느려요. 예. 지금 제 유튜브 채널 한참 걸리죠. 아직도 안 뜨고 있어요. 저 정도라서 동영상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 시도해봤지만 예, 좀 힘든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에 관련된 거는 이 밑에 이제 컨트롤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차량과 관련된 이런 메뉴가 나오죠. 근데 메뉴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그 잘 뿌리를 내리게 해놔서 잘 찾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은 아이폰에도 홈 버튼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버튼 하나쯤은 있었으면 어떤 메뉴 상황에서라도 백으로 한 번에 홈으로 가거나 그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메뉴를 통해서 전부 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충전 포트 있잖아요. 그 내연기관 주유구죠. 그것도 열고 닫힘을 다 전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밖에서도 물론 터치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에서도 열고 닫는 것까지 예. 모두 가능하고 예. 재밌는 거는 썬루프 여닫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퍼센티지로 예. 어떻게 보면 세밀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처음 보는 방식이죠. 그렇죠. 환기면은 이른바 틸팅인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사실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직접 조작하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반석이 있는 사람이 조절하는 거는 뭐 상당히 편리하고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혼자서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터치스크린 확인을 해가면서 조절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좀 물리적 버튼이 도움이 훨씬 낫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보통의 차들에서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좀 종종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선바이저의 경우에는 열어봐주세요. 선바이저의 경우에는 조명이 없어요. 거울은 있는데 거울은 이제 와이드 타입인데 근데 조명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저쪽 옆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그 손잡이가 없어요. 그 위에 요 위에 예, 손잡이가 없어요. 네. 네 군데가 다 없죠. 예, 2열에도 없죠.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보통 차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저 도어 포켓에도 제일 중요하죠. 예, 도어 포켓에도 예 포켓이 없어요. 예. 도어 트림에도 좌석 등받이 뒤에도 포켓이 없습니다. 예. 또 선루프에 선쉐이드가 없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 작은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 공간은 굉장히 크죠. 여기가 팔뚝이 지금 이만큼 들어가요. 예. 저는 깊이까지 깊은 곳까지 예. 공간이 태블릿 PC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커버도 있어요. 제가 2013년에 그 일본에 탔을 때는 이 커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예. 커버가 그 생겼나 봐요. 어쨌거나 이 공간은 굉장히 넓고 여기가 지금 칸막이가 없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매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컵홀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뭐 옵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옆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많은 것 같기도 하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프랑스 차에서 컵홀더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수납 공간을 대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수납 공간에 팔뚝이 이렇게 쑥 들어갈 만큼 깊은 건 프랑스 차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예, 탈리스마 SNX도 보고, 예, 푸조에서도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렇죠. 거기만. 센터만.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USB 단자 두 개랑 12V가 있는데 USB 단자에 뭐 따로 조명 같은 거 없어요. 뒷자리에도 두 개 있는데 여기도 그냥 구멍이 두 개만 똥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뿐이고요. 보통 요즘에 USB에 조그만 조명을 달아주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쉐보레틱한. 네.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좀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국에서도 전부 다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 차는 컵홀더가 여기에 있는데 컵홀더 위치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그 음료수를 꽂을 때는 바깥 팔로 꽂는 게 더 편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팔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따로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죠. 열지 않습니다. 예. 안 열려요. 고정돼 있는 거. 예. 요거는 지금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네, 앞뒤로 예. 팔걸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저 전방 센터 패시와 마찬가지로 드라이 카본을 사용했습니다. 예, 계기판은 모니터처럼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가운데 화면은 고정이고 좌우 양쪽은 메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에너지, 주행 거리계, 차량 상태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썬루프를 열고 닫는 것은 물론 화면 밝기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펜 속도 그러니까 공조 장치 조절도 운전석 스티어링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도까지 조절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공조장치 온도랑 바람세기 조절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흔치는 않죠. 예, 요즘 몇몇 포드 차에 정도에 있는데 흔치는 않죠. 예.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이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예.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모델 S의 2열 공간은 차 크기에 비하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이 무릎이랑 앞 시트 사이에 주먹이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차가 거의 5m잖아요. 전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실내 공간이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유청희 씨가 2열에 앉았을 때는 머리 공간이 부족했죠. 예, 제가 뭐 평균보다는 앉은 키가 큰 편이라서 천장에 머리가 닿는 차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뒷좌석이 예. 지붕이 뒤로 가면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썬루프가 뚫려 있는 그 구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야지만 예. 제대로 자세를 잡고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앉아도 머리 위랑 이 썬루프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아반떼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 공간은 이게 넉넉한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차의 2열 시트는 쿠션이 되게 짧아요. 쿠션이. 그러니까 최근에 길이가 짧죠. 예. 제가 최근에 탄 차 중에서는 2열 쿠션이 가장 짧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 뒷좌석에 그 앞좌석과 뒷좌석의 그 여유 공간이 좀 넓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좌석 쿠션이 좀 짧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그런 시각적인 착각을 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앉았을 때는 쿠션이 짧은 만큼 그 다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좌석과의 여유 공간이 뭐 충분하기는 해도 이렇게 예. 아주 넓지는 않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열의 거주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오토파일럿 버전 2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비필레드 카메라가 있죠? 네, 예.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에도 있고요.
저기에도 있어요? 예, 전기차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실제로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에어컨이 1단 틀은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한데 소리가 아주 없는 정도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팬이라든가 컴프레셔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해요. 그리고 의외로 이 운전대로 진동이 아주 가늘게 있어요. 뭔가 진동도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진동은 좀 아주 가늘게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조용하긴 하죠. 예,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2014년에 처음 이제 운전했을 때 가장 놀랬던 게 되게 자연스러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의 자연스러움. 그때만 해도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차들은 뭔가 지금 되게 이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운전했을 때 이질감이 뭐 거의 없어갖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양산차 회사들이 못하는 것을 이 테슬라가 해서 약간 놀랐어요. 유청희 씨는 아까 잠시 운전해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질감이 없다? 예. 다른 일반적인 차를 몰았을 때하고의 느낌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모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운전하면 전기모터 또는 다른 뭐 전장품에 나오는 약간 좀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거의 잘 안 들려요. 제가 2014년에 몰았을 때는 2열에서 들리는 그 고주파음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이 차는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를 몰기 전에는 약간 저도 그런 소리가 날 거다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도 그렇고 좀 몰아보다 보면은 그런 고주파음이 어느 정도씩은 들리게 마련이잖아요. 예. 오늘 처음 차를 몰아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소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타이어 소음 같은 건 좀 있죠. 아무래도 보통 한쪽이 조용하면은 다른 한쪽에 좀 소음이 좀 크게 들리게 마련이라서 자동차는 이 차는 이제 그런 소음이 없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예. 고주파 소리도 뒷자리에서는 들리는 것 같아요. 아, 2열엔 좀, 2열에선 좀 들려요? 네네. 아. 운전석, 조수석보다는 더 잘 들립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2열에 잠시 앉아보니까, 확실히 2열은 1열보다 방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이재린 기자랑 같이 타보면서 느낀 게 이 차가 이렇게 다른 부분 되게 조용한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은근 좀 바람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특히 운전석이랑 동반자석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바람 소리가 좀 덜 들리는 편이고 이쪽에 앉으면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운전석에 앉아보기도 하고 동반석에 앉아보기도 했는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확실히 동반석 쪽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이거는 모든 차가 다 그런지 아니면 이 차만 그런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 차가 지금 저쪽 편에 뭔가 좀 단차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저쪽 편에 사고가 나서 한번 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하체도 좀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예, 스티어링 반응도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부드러움과 적당한 안정감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좀 차분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고속에서도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다는 데에서 오는 게 좀, 낮다는 데에서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을 제외하더라도 서스펜션 세팅을 비교적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모델 S 개발하기 이전에 그 테슬라가 로터스에서 서스펜션 전문 엔지니어를 또 영입을 했다고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차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은 좀 단단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21인치 타이어를 끼고도 뒷자리에서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다. 예, 그렇죠. 그리고 2열 승차감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앉아봤으니까 2열 승차감도 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앞자리랑 뭐 거진 차이 없는데요. 예, 그리고 코너는 제가 아직 안 달려서 몰라요. 지금 처음 달려요. 얘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좀 신차와 달리
코너에서 전자제가 잡았다가 좀 놔주는 게 조금 늦네요. 생각보다는 또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테슬라 모델 S의 가속력은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데 그 가장 이제 돋보이는 때가 발진 가속이죠. 이게 저속에서 밟으면 진짜 순간적으로 쑥 하고 나가죠. 이게 보통의 내연기관 차들이 아무리 반응이 빨라도 테슬라 모델 S 갖고 이게 아 뭔가 어설프다. 이 차가 좀 빨리 달리면은 저 앞에서 앞쪽에서 팬이 도는데 이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좀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죠. 예, 농담 삼아서 이 차 지금 앞에 엔진 있냐라고 농담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조금 빨리 달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차 처음 받아서 나올 때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좀 몇 번 쏘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팬이 막 냉각이 돌아가는데 이 소리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엔진 소리 같아요. 얼핏 들으면.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죠. 에어컨도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는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예. 천천히 부드럽게 달릴 때는 그다지 이렇게 뭐 팬 돌아가는 소리 그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 지금 약간 좀 속력을 내서 달리고 난 뒤라 냉각을 하느라고 팬이 좀 열심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기 모터가 그 특성상 그 밟자마자 바로 최대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밟으면 무슨 스위치를 켜듯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뭐 요즘에 뭐 터보나 자연흡기가 워낙 반응이 빠르다고 해도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시승할 때마다 뭐 이제 가속이 잘 되는 차들을 흔히 써먹는 표현이 이제 즉각적인 가속이라는 말을 많이 써먹는데 예. 모터만큼 즉각적인 가속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구동계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지금 이 차가 제가 85km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니까 이 정도지 이게 발진 가속 할 때는 이것도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가속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놀랄 수 있어요. 예. 유튜브에 보면 리액션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뭐 과장이 아닌 것 같죠. 대신에 이제 초반에 그렇게 깊이 그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가속이 워낙에 강렬하다 보니까 예. 이후에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갖고 꾸준히 가속을 해나갈 때 어떤 드는 어떤 그 가속의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적죠. 적게 예. 실제로 전기 모터의 특성상 고속까지 좀 내기는 아직까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 순발력 대비 고속까지 쭉 뻗어나가는 힘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가 운전하다 보면 체감 가속력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체감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계 숫자는 되게 높은데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체감으로 느끼는 속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차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경우에 좀 속도 실제 속도보다 그 달리는 느낌이 예? 좀 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예. 예,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 안정성은 어때요? 아까 이제 운전을 좀 해보셨잖아요. 예, 예. 고속 안정성은 어때요?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 주행 때 그 스티어링을 많이 잡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면은 있는데 다만 코너를 돌아나갈 때 예. 서스펜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트랙션 컨트롤 그 부분들이 이제 차를 움직임을 이제 바로 잡는 그런 느낌들이 그 바로 잡았다가 살짝 놨다가 예. 바로 잡았다가 놨다가 그런 느낌이 약간 좀 강하게 드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전자장비가 출력을 잡았다가 놔주고 그런 그 일련의 그 작동이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예.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되게 강하게 잡고 좀 놔주는 것도 좀 느리고 네. 그래서 이 엔진 출력을 코너에서는 엔진 출력 또는 서스펜션에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대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달리 해석을 하자면은 움직임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개입을 했다가 그 조금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그 느긋하게 놓아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 세팅이라고 하면은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그런 그 최신의 어떤 세팅 스타일하고는 예. 약간의 이제 거리가 좀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돌 때 아 이거보다 좀 출력 좀 살려주면은 이거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코너에 딱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면 거기서 확 죽여버려요. 네. 엔진 출력을 그래서 약간 좀 김이 새는 면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안전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세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뭐 하체가 받쳐주는 것도 좀 든든하기도 하니까 예. 약간 안전 위주의 그런 감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존하는 상용화된 오토파일 자율주행 중에서는 가장 발전했다는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결합된 건 동일한데 여기에 깜빡이를 키면은 자기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토파일럿 버전 2고요. 네. 지금 최신 게 나왔는데 이건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만 키고 다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켜려면 이 밑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를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 두 번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이 뜨죠. 파란색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오토파일럿이 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타봤던 차들 있잖아요. 이 클래스라든지 뭐 그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직선 말고 곡선 같은 데서도 구분길에서도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옮겨갈 차선의 차와의 간격이 괜찮을까 싶은데도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자동 차선, 그러니까 오토 레인 체인지라고 하죠. 이 기능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정교하고 네. 이질감이 예. 없어요. 예. 사람이 차선 변경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의 기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요. 반면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 약간 차간 거리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가감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감속할 때는 뭔가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좀 너무 급하게 제동을 걸어서 속도를 줄인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예,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차선을 바꾸죠. 와, 이 기능이 진짜 좋네요. 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깜빡이를 키면은 지금은 안 되는, 지금은 여기 막 불이 켜지잖아요, 테두리에. 왜냐면 여기에 지금 차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B필러라든가 거기 있는 카메라가 이제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테슬라 모델 S는 제가 거의 4년 만에 다시 탔는데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탄 거는 P85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90D인데 그때도 꽤 괜찮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온 지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가격에 비하면 일부 좀 편의 장비가 없고 시트 같은 경우 지금 통풍이 없으니까 여름에 조금 괴롭긴 하네요. 그리고 차가 지금 틴팅이 안 된 것도 뭐 작용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트 가죽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유난히 좀 이렇게 좀 더운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가죽 소재 재료는 좋은데 예. 이렇게 좀 등에 피부에 붙는 느낌이죠. 근데 가죽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손에 착 감기는 가죽. 그렇죠. 예. 예. 근데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이재린 기자는 오늘 테슬라 모델 S 이번에 처음 이제 운전해 본 거죠? 네. 시승해 본 거죠? 네네. 느낌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있을 뻔 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기본기적인 요소는 달리기라든지 서기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와, 이게 처음 만든 차 맞아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어떤 ABS 게이비라든지 아까 뭐 리뷰 중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전체적인 주행 질감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고요. 90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런 자동차가 단지 이제는 운송수단, 이동수단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이상을 바라게 됐고 소재적인 면, 어떤 인테리어 편의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체공학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요 다음에 나올 모델들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돼서 다음 달부터 생산한다는 뭐 모델 S라든지 모델 3? 3라든지 예. 모델 X 그런 데 이제 추후 나올 모델들은 모델 S보다 월등히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미래차를 경험한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예. 방금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체공학적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하거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약간 부족한 게 좀 군데군데 보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2열에 탑승을 할 때 보면은 유난히 다른 차에 비해서 머리를 좀 많이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리와 그
천정에 좀 간섭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바닥이 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한 구석이 있긴 한데 이재린 기자가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미래의 자동차를 좀 미리 좀 경험해 본다? 뭐 그런 의미가 꽤 큰 것 같아요. 미래의 자동차라고 하기보다는 또 의외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전기차이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일단 길거든요. 예. 미래인 줄만 알았는데 이미 와 있었네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123km를 운전을 했어요. 지금 딱 지금까지. 네. 근데 배터리가 46%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거 99%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123km 운전하고서 절반을 쓴 건데 이거를 그냥 뭐 123km밖에 운전 안 했는데 절반이다라고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뭐 열심히 많이 달린 적이 더 많았으니까요. 지금처럼 정속 주행할 때보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데일리 카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충전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급속 충전소를 내가 마음껏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데일리 카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대전은 충분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예, 빨리 안 달리면은 네. 예, 뭐 대전도 왕복 가능하죠. 아마 100km 정속 주행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되겠는데 얘가 배터리가 100% 충전됐을 적에 가는 거리가 380이었죠? 네, 대략 380이요. 380km였으니까 넉넉 잡고 뭐 330, 300km 정도 잡더라도 가능할 거고요.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은 어떤 야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뭐 강변 북로에서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적어도 이 차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런 배터리 충전, 방전에 대한 불안함은 좀 덜하죠. 일단 주행거리가 기니까. 네.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 S 9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더워라. 근데 90D가 이제 단종이라 그러면 이제 안 판다 그러지? 75D와 100D. 그러니까 지금 그 보면은 지금 75D, 90D, 100D 이렇게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75D와 90D 두 가지만 판매를 하고 90D는 이제 안 판다고 하지. 90D는 뭐 사실상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안 파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90D 같은 지금 타고 있는 90D 같은 건 안 왜냐면 이제 90D와 100D의 차이가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네. 성능은 똑같고 가격은 100D가 조금 비싼데 뭐 그럴 거면 그냥 나 같아도 100D를 살 것 같아. 그럼 90D를 우리나라에 출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재고성 떨이 재고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주문해야 그때부터 생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재고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근데 그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게 사계절 중에 여름에 특히 돌아가는 건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인데.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금만 빨리 달리면 앞에 팬 냉각팬 되게 세게 돌아가는데 와 진짜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거의 바이크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소리가 몇 단 한 3단계 있는 것 같아. 아까 그 저쪽에 촬영하려고 세워놨을 때는 진짜 아마 가장 돼서, 네. 가장 크게 들린 거죠. 진짜 앞에 엔진이 있는 줄 알았어. 거의 엔진 소리보다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911 터빈 뒤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와 난 여름에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영동대교 지금 북단인데요. 여기까지 161km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38% 남았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운전 모드 또는 뭐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공인연비보다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공인연비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저희는 계속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아. 낮음으로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해서 평균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거의. 거의 달리면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 정도로. 왜냐면 저 회생제동 평균으로 하면은 밟았다 놀 때 좀 이렇게 승차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낮음으로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효율은 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가 그리고 사각지대가 되게 커요. 사각지대가. 요즘에 탄 차 치고는 사각지대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차체가 조금 보이게 아주 보일락말락하게 지금 해도 사각지대가 꽤 큰 편이에요. 아니 근데 이 차는 진짜
뭔가 왜 이렇게 허술해? 모터쇼용 컨셉트카를 만들어갖고 그걸 그대로 여러 대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호몰로게이션 때문에 처음에 막 10대 프로토타입이야? 전기차예요? 네. 처음 보네. 테슬라인가 이게? 네. 예, 예.